하교 시간이라. 아,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나 보네요.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우리 어린이들 아주. 학교 끝났어요? 어디 가요 이제? 다시 학교 가요. 다시 왜요? 경기 있어서. 무슨 경기가? 티볼 경기요. 예? 네? 티볼 경기요. 티볼, 아, 뭐 티볼 경기를 해요 오늘이요? 네. 아. 어디 초등학교예요? 윤중초 초등학교. 아, 윤중초. 아. 잘 땡겼어요. 잘 땡겼어요. 고맙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 여러분 티볼 또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잘 가요. 안녕. 아, 저럴 때는 네. 소리를 질러도 목이 안 쉬어요. 그리고 금방 회복돼요. 아, 저따라 한번 가고 싶다. 아, 어, 우리 어린이 어디 가요? 아, 몇 학년인지 여쭤봐도 돼요? 아, 혹시 시간 되면 우리랑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어요? 어, 그래요? 아, 그럼 잠깐만 여기 좀, 예, 일로 와요. 일로 오세요. 가방 주세요. 어, 여기, 여기. 가방 주세요. 어, 여기, 여기. 여기 앉았는데. 어,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지금 좀 전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 혹시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중초등학교에 다니는 김서연입니다. 서연 군, 약간 보는 얼굴이 무슨 일 있었어요, 오늘? 좀 약간 어둡던데. 아니요. 괜찮아요? 네. 기분 좋아요?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집에 가요.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뭐 간식 좀 간단하게 먹고 또 학원 가는 건가요? 네. 아, 영어 뭐 회화? 응? 영어 회화 공부예요 아니면? 네, 아니 영어 회화 공부. 어린이가 무슨 영어 회화 공부? 아, 영어 회화 학원 다니니까. 영어 공부 하는 거죠 그냥. 네. 그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잖아요. 네. 예. 약간 1, 2, 3학년 때하고 좀 달라진 게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 좀 큰 소리로 얘기를 하긴 네. 하는데 아저씨들 누군지는 알아요? 본 적 있어요? TV에서? 없어요. 없어요? 이 아저씨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고? 어, 그러면 아저씨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그냥 편하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 그러면 자 이쪽에서는 TV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어. 그럼 어때요? 그냥 딱 봤을 때 직업이 뭘 것 같아요? 아나운서. 혹시, 예, 느낌. 영화 배우. 우리 어린이는 가장 요즘 큰 고민이 뭐예요? 고민은 없어요. 야, 고민이 없다고요? 네. 그러면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뭐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어린이로 머물고 싶어요? 둘 다요. 둘 다요? 네. 어린이도 좋고 어른도 좋아요? 네. 아니, 혹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본 적 없으시죠? 네. 퀴즈를 내서 네? 사실 이제 맞추면 100만 원을 드리는 프로그램인데 근데 네. 100만 원 괜찮은데? 괜찮대요. 뭐가 괜찮아요? 돈 필요 없는데 전. 아, 100만 원 필요 없다고? 네. 아, 그러면 저기 우리가 저기 상품을 뽑는 그 가방이 있거든요? 네. 상품을 하나 좀 한번 뽑아보실래요? 네. 아, 그래요? 오케이. 자, 한번 뽑아보세요. 아, 그거. 예. 자. 어, 이게 좀 약간 이르지 않을까 싶은데. 뭐예요? 전기 면도기. 어. 아, 지금 예. 네. 아, 너무 이르지 않아요? 이게. 아빠 주면 되겠다. 아, 아빠 주면. 아, 그래. 아빠 줘요. 아빠. 민감한 피부를 위한 전기 면도기. 요거 한번 써 보시라고. 예. 엄마나 아빠가 이거 너 어디서 갑자기 받아 왔니? 뭐라 그러실 거예요? 이따가 생각해 볼래요. 이따가 생각해 보겠다고요? 네. 우리 만나서 받았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유재석 아저씨랑 조세호 아저씨 네. 만나서 받았다고 하면 돼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아빠 면도기 꼭 갖다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서연이 잘 가. 네. 네, 잘 가요. 어, 약간 지금 네. 어, 우리 어린이의 토크에 약간 내가 홀린 듯 했어요. 예. 어, 굉장히 시크한. 괜찮대요. 뭐가 괜찮아요? 돈 필요 없는데, 전. 아, 100만 원 필요 없다고?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고, 어렸을 때 난 그네 많이 탔었는데. 한번 타봐도 됩니까? 아. 오호!
우와. 아, 저 어린이들이 또 그네 타야 되니까. 아, 야, 여기 그네가 좋다. 어우, 야. 야, 잘 탄다. 혹시 몇 학년이에요? 3학년. 아, 초등학교 3학년. 아저씨들이랑 얘기 좀 나눠볼래요, 잠깐? 어때요? 괜찮아요? 생각해볼게. 그러면 생각을 좀 빨리 해주세요. 3, 2, 1. 어때요? 그래요, 잘 타요. 안녕. 아, 조금 전에 사실은 안 그런 척 했지만, 아, 이번에 좀 데미지가 있었어요. 아, 어, 우리 어린이가 네. 오, 사. 안 할래요. 아, 여기가 조금 이제 여운이 오래 가네요. 지금 토크 마지막 오아시스가 토크. 필요합니다. 아, 이게 지금 토크 오아시스가 필요해요. 아, 지금 이게 어. 아, 우리 어린이들 토크 해 볼래요? 아, 아, 진짜. 오케이. 일로야, 일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돼. 떨리지 말라 했잖아. 아, 그냥 아무 얘기나 다 해도 돼. 미래의 토크 꿈나무들. 토크 꿈나무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를 왜 쫓아오셨어요? 엄마가 따라오라고 했어요. 엄마가? 궁금해서요. 어, 뭐가 궁금했어요? 고급 따라가면 무슨 촬영을 하는지 뭘 하는지 나. 아, 혹시 아저씨들이 누군지는 알아요? 어, TV에서 본 적은 있는데 이름은 몰라요. 아, 그래요? 어, 유! 재서. 아, 어, 여기 혹시 아저씨 알아요? 조! 재서. 조재석, 유재석, 조재석, 어, 유재석, 조재석, 추재석. 그 혹시 단 하루를 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나 뭘로 살아볼 수 있다면 뭘로 살아보고 싶어요? 전 새로요. 새로? 네. 왜요? 하늘 날 수 있잖아요. 아, 혹시 뭘로 살아보고 싶어요? 괜찮아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다 하나도 너무 긴장한 거 아니야? 야, 너희들 너무 긴장. 좀 긴장 풀으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얘기 좀 해줘요. 긴장 좀 풀라고. 긴장 좀 풀어. 화이팅 한번 해요.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어때요? 뭐가 되고 싶어요? 토끼요? 왜요? 깡총광이 높이 뛰어서 세상을 다 볼 수 있어. 아, 깡총광 뜨니까. 아, 그래서 좀 높은 곳을 뛰어서 많은 걸 볼 수 있으니까. 혹시 뭐가 되고 싶으세요? 강아지요. 아, 왜요? 강아지. 강아지는 먹을 거를 많이. 아, 동생이에요? 어디 준병 다? 엄마 왜 왔어? 나 TV 찍고 있는 중인데. 야, 여기 누구야? 제 동생이. 아, 진짜. 아이, 여기 언니 녹화한다고 이렇게. 또, 아, 언니 녹화한다고 이렇게 온 거예요? 어, 어디 가요? 쟤는 바닥에 있는 거 죽거나 따는 거 좋아해. 아, 그래요? 동생 있으니까 좀 약간 또 의젓해지지 않아요? 네. 그 집에서 첫째예요? 네. 아, 아. 동생이 있는 게 좋아요? 어때요? 조금은 괜찮고 조금은 좋아요. 아, 좋은 건 뭐고 아닌 건 뭐예요? 좋은 거는 막 얘들이 놀아주고 놀 수 있으니까. 약간 좀 그런 건 뭐예요? 막 걔네들한테 맨날 양보해야 돼. 아. 뭘 양보해요? 막 장난감이나 막 이런 거. 아. 이런 거? 어이. 어, 이거 괜찮아. 저 보고 있을까요, 또? 아, 괜찮나요? 쟤 잘해요, 저거. 괜찮아, 근데 넘어지면 안 되는데? 쟤 잘해요. 어, 저 동생도 또 올라가는데? 저 라은이는 6살이고. 아, 잘하네. 자, 그러면 이제 토크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고민 같은 거 좀 있어요, 각자? 학교에서 맨날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벌써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켜요? 무슨 고민 있어요? 어, 자꾸 앞에 있는 애들이 화내고 저 뭐 잘하라고 해요. 아, 누가 그래요? 민석이요. 민석이? 네. 야, 아. 너 민석이랑 친하다 하지 않았어? 아, 민석이가 좀 약간 앞에서 뭐라고 자꾸 한다는데요? 이상하네. 좋은 마음 때는 엄청 착했는데. 아, 좀 약간 민석이가 되게 친하게 지내다가 요즘 좀 그러나 봐요? 좀 섭섭해요? 네. 아저씨가 대신 뭐 얘기 좀 해줄까요, 민석이한테? 네. 아, 뭐라고 얘기해줄까요? 화내지 말라고. 아. 야, 사은아, 너 웃니?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목소리가 이래? 아, 옆에서. 왜냐면은 약간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예, 이게 자기하고 제가 네. 민석이한테 좀 그렇죠. 정확히 좀 얘기를 합시다. 민석아, 안녕. 어, 우리 다은이가 민석이랑 너무 친해서 좋았는데 좀 많이 섭섭한가 봐. 우리 그. 우리 예. 라이도 민석이한테 다은이랑 좀 친하게 그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민석아, 좀 다은이랑 친하게 좀 지내.
아, 어른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이대로가 좋아요? 이대로가 좋아요. 아, 왜? 어른은 되고 싶지 않아요? 네. 왜요? 맨날 회사 가서 귀찮아요. 아, 혹시 어른이 싫은 이유는 뭐예요? 어른이 되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죽잖아요. 그건 그렇네. 그건 그렇네. 혹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지금 어린이가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아, 왜요? 왜냐면 어른은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으니까. 아, 어린이가 좋은 이유는요? 젊잖아요. 그리고 죽으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렇지. 맞는 얘기예요. 아니, 혹시 어머님도 좀 회사를 다니세요? 어떠세요? 엄마는 회사 다니고 아빠는 병원 한의사여서. 아, 아빠가 한의사면 막 뭐 침도 맞아보고 했어요? 라이도? 전 침을 맞아본 적은 없지만 엄마가 침 맞는 건 봤어요. 엄마가 침 맞는 건 봤어요. 내가 허리 아프다고. 아, 엄마 허리 아프다고? 네. 어, 근데 뒤에 누가 있네, 둘이. 어린이들이 갑자기 아니, 아빠가 허리... 아빠 굉장히 스피드가 있는 친구예요. 아, 진짜 굉장히 빨라요. 아, 내가 요번에 오면 한번 살짝 잡아봐야겠어요. 야, 그러면 낮이 좋아요, 밤이 좋아요? 낮이 좋아, 밤이 좋아? 낮이 왜 좋아? 전 아침이 좋아요. 왜 아침이 좋아요? 전 놀 수 있으니까요. 아, 아침이 좋아요. 아침이 좋아요? 네. 왜 아침이 좋아요? 밤엔 무서워. 밤이 좋아요. 따뜻, 덥지 않으니까. 밤. 왜 밤이 좋아요? 반딧불 볼 수 있으니까. 전 낮도 좋고 밤도 좋아요. 낮은 놀 수 있고 밤엔 잘 수 있고. 아, 낮은 놀 수 있고 밤엔 잘 수 있으니까. 야, 명답이다. 야, 깔끔하다. 낮엔 놀 수 있고 밤엔 잘 수 있고. 저희가 개미가 있네. 아니. 안 봐봐. 아, 저희가 퀴즈를 내서 맞추시면 저희가 100만 원을 드리는데. 어떤 퀴즈를 하는데요? 아, 지금 저희도 퀴즈 내용은 잘 모르죠. 예. 아, 그 혹시 혹시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그죠? 네. 혹시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엄마! 와봐! 아, 와봐! 아니, 혹시 맞출 수 있는 기회 줘도 될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아, 예, 예, 예. 아, 좋아요, 좋아요. 퀴즈를 풀기 전에 화이팅 한번 할까요? 자, 손 먹어. 자, 우리 라진 양도. 귀여워.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난 이거. 그래요? 라진 양은 육아휴직을? 육아휴직을 선택했는데 라진 양은 육아휴직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우리 세 분이 다 이걸 선택하셨으니까 이몽룡과 성춘향. 아, 이거 어려운데, 이거. 아, 이게. 자, 일단 부부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지는 경우를. 아, 이 문제는 안 되겠는데. 이거 너무 문제가. 아니, 문제가. 네. 이거 좀. 아, 이게 부부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지는 경우를 파경이라고 하는데요. 파경은 깨어진 이것을 뜻합니다.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춘향에게 사랑의 증표로 선물하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야랑. 상의할 수 있어요. 상의가 뭐예요? 같이 맞춰봐요. 아, 회의. 알았죠? 힌트 뭐? 힌트 없어요? 힌트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사랑의 춘향전을 봤긴 한데. 봤어요? 봤어요? 네.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상의를 하셔도 돼요. 약간 동생 표정이 그냥 육아휴직으로 하지 않은 표정인데, 그죠? 육아휴직이 좀 쉬울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뭐 이런 게 날려서 그래. 모르시겠어요? 깨어지는 것은 뭐 유리 뭐 그런 건데. 예. 청자일까? 화분! 자, 정답은요? 청자? 자, 정답은요? 거울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러나 네. 일단 하나 뽑아보세요. 자, 먼저 라이부터. 이거. 자, 또. 또 하나 뽑아보세요. 자, 일단은 볼게요, 먼저. 어떻게 열어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자, 볼게요. 자, 아저씨가 먼저 요거부터, 네. 요거부터. 라이,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요즘에? 아직 열지 마세요. 저요? 장난감으로 이런 걸 줘요. 장난감? 네. 응? 뭐예요? 축하해요! 토스터기! 야! 토스터기가 뭐예요? 빵 굽는 기계! 박수!
나도 토스터기 축하합니다. 자, 소연 양은 전자동 커피 머신들. 야, 이거 진짜 좋은 건데 이거? 자, 이거 야 배추 담요. 배추 담요가 뭐예요? 진짜 다은 양 잘 때 다프스. 아 어, 이게. 다은 양 이거 괜찮아요? 네. 아, 자 배추 담요. 이거는 우리 저 다은 양만 덮으세요. 아셨죠? 우리 세 분 오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예. 네. 아, 그 혹시 아니. 예. 어디가? 어, 어디가? 어, 아까 너 네, 있었어요. 아까 봤잖아. 네. 어, 아드님이신가요? 아니. 아, 진짜 아, 동네 아들. 아유, 안녕하세요. 어, 안녕. 어, 모자가 멋있네. 어유, 이쁘다. 누나예요? 네? 아니요, 친구예요. 아, 친구예요? 아, 내가 실수했네, 아저씨가. 아저씨, 아, 그럼 저기 괜찮아, 우리 얘기 좀 나눌 수 있어요? 네. 아, 그래, 그럼 잠깐 얘기 좀 나눌게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이리 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전 3학년 1반 권범입니다. 권범이요? 네. 아, 아 3학년 1반 권범. 나, 그리고요? 저는 3학년 1반 윤석영입니다. 석영양? 네. 아 근데 아까 범이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자꾸 장난치고 가던데 왜 그랬어요? 어. 깡패예요. 석영이가? 아, 석영이가 깡패예요? 아, 범이를 왜? 범이를 혹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 모르겠죠. 아니 뭐 이렇게 화까지 낼 일인가 싶네. 여기 있는 초등학교 맞나요? 네. 어, 초등학교 이름이 뭐죠? 종달초등학교예요. 아니 학교가 보니까 되게 이쁘더라고요. 아까 보다 보니까. 네.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요? 네. 아 그래요? 우리 권범군은? 저도요. 제주도가 좋은 점이 혹시 뭐예요? 좋은 점은요. 그 육지는 길가에 차들이 다니는데 제주도는 길가에 차가 별로 안 다녀요. 아, 어린이들이 참 이렇게 마음껏 놀기 좋구나, 그죠? 네. 권범군이 보기에는 제주도가 좋은 점? 제주도가 좋은 점이요? 네. 친구들이 착해요. 아, 친구들이. 야, 화면 가려버려. 맞아, 화면 가려버려. 응? 이거 먹자. 우리 성영 양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요리요. 뭐... 아, 요리 좋아해요? 어, 성영 양 뭐 잘하는 요리가 좀 있나요? 네. 뭐요? 카레요. 어, 카레! 엄마가 조금씩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그래도 카레는... 카레를 제일 잘해요? 네. 거범이는 뭐 할 때 제일 좋아요? 저요? 체육이요. 아, 체육. 아, 운동 좋아하는구나. 어떤 운동을 제일 좋아해요? 축구, 농구, 배구, 그리고 철봉, 그리고 피구. 오! 아이고. 몸은 이렇게 보이지만 운동은 잘해요. 달리기도 잘해요. 몸은, 아, 몸은, 몸은 이렇게 보이지만. 보이지만 운동 잘해요? 네. 현정. 누구예요? 어, 현정아! 안녕. 아, 제일 친한 친구예요? 네. 안녕. 아, 장학원 일로 와요. 예, 예. 문제를, 예. 아, 장학원은 어디 있다고 한 거예요? 저요? 학교. 어, 잠깐만. 새우가 시간을 돌렸나? 네네네. 어, 비싸다, 느낌이. 야. 아니, 새우가. 새우가가 누군데요? 저기, 너 옆에. 아, 나. 아, 저, 우리 암환군이에요? 네. 야, 새우잖아요, 새우. 닮았다, 닮았다. 예, 네, 옆에 있는 아저씨. 새우. 저 누군지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야, 예, 아시는. 알아요! 알아요? 아니 정원 네, 정원이는 네. 이렇게 목소리가 굉장히 소리 허스키, 많이 허스키 소리 많이 질렀어요? 아니요. 예, 원래 그래요. 인대가 약해가지고 그래요. 성대 성대. 성대. 아 인대가 아니라 성대. 아, 어, 저랑 비슷하네요. 아니, 아. 아니 진짜 어렸을 때 새우 아저씨랑 모습이 비슷해요. 어, 그래요. 여기... 너의 진아야. 너의 진아. 진아 전이야. 아, 아 정원 어린이는 어디 있다가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저 여기 학교에서 할아버지 기다리다가 네. 어떤 아저씨가 저기 주차 차는 데가 뛰어왔어요. 그럼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요? 전화 오겠죠, 할아버지한테. 그래요, 그래요. 범이가 되게 좋아하네. 왜 이렇게 좋아해요? 옛날에 우리가 삼총사였거든요. 저랑 걔랑 또 이제 네, 정우찬이라는. 정우찬이라고 걔랑 삼총사였어요. 야, 삼총사 오랜만에 야. 듣는다. 학교마다 삼총사는 꼭 한 그룹씩 있었어요. 아니 근데 야. 우리 저 삼총사는 야. 주로 무슨 활동을 해서 이렇게 삼총사가 된 거예요? 네.
확실하게. 장 놀았어요. 비밀기지 짓고 거기에서. 아, 기지 어디다가 졌어요? 저기 산 거. 석영이도 가봤어요? 아니요. 못 가봤어요? 네, 남자애들이랑 안 친해요. 네, 여자애들 빼고 남자들은 다 올라갔어요. 우리 반은 남자 여자랑 아주 땅판이에요. 네, 땅 하늘과 땅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자는 땅이고 여자들은 하늘이에요. 아, 아 그래요? 땅판. 네, 그래서 땅판 없어요. 아, 그래서 땅판이에요? 네. 네. 아, 너무 웃긴다. 사촌 동생이요. 네. 이 프로그램을 완전 좋아해요. 아, 그래요? 오. 사촌 동생이 우리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 거죠? 네. 런닝맨이요. 아, 런닝맨. 네. 좀 무섭게? 왜? 어떻게 무섭게? 어, 그... 저분이 뭐래요? 아, 조금 본인 무섭게 좀 해도 되냐고. 어, 뭘 무섭게 해요? 아, 예, 예. 아, 예. 예. 아, 이거. 봐봐요. 정우 씨 봐봐요. 이야, 이거 어떡해, 이거? 야, 이거 다들 깜짝 놀라겠는데요? 네. 예, 얘밖에 그죠? 못해요. 아, 그래요? 할로윈 때 이거 하면 개꿀이에요. 아, 할로윈 때. 아, 그렇지. 우리 어린이들 만나면 저희가 그 얘기를 그렇죠. 꼭 물어봐요. 네. 어른이 되고 싶은지 아닌지. 어른 되고 싶어요. 왜요? 형사가 되고 싶으니까. 아, 그래서 성형 양은요? 저도 되고 싶은데요. 학교보단 대학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 대학교가 나은 것 같아요? 대학교는요. 1시 가거나 2시 가거나 갈 수 있고 소속사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소속사요? 네. 아, 과, 과. 아, 전공, 전공. 아, 나 지금 깜짝 놀랐다. 아, 소속사? 네. 아, 학과가 있어서, 내가 전공하는 학과가? 네. 그러니까 아니, 네.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네. 뭐 대학교 가면 1시에도 갈 수 있고 2시에도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학교가 좀 일찍 가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성형량이 네. 생각에 몇 시쯤이 등교 시간으로 가장 적당합니까? 10시요. 10시. 10시. 그러면 학교는 몇 시쯤? 몇 시 끝났으면 좋겠어요. 1시요. 우리 범구는 학교 등교 시간, 학교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딱 좋은 것 같아요? 0.1초에 갔다, 0.1초에 0.1초에 갔다, 0.1초에 가자마자 그냥 우리 정호군은요? 저요? 예. 저 뭐요? 학교를 나랑, 들어가는 나랑 시간이랑 똑같다. 나가는 시간 몇 시에 학교 가고 몇 시에 학교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요? 걔 안 갔으면 좋겠어. 야, 그래도 여기서는 석영 양이 제일 양심적이네. 네. 네. 여기는 한 2시간 정도 학교에 있었으면 좋겠고 여긴 0.1초? 우리 정훈은 안 갔으면 좋겠고. 제 친구들이 막 인생 얘기를 해요. 무슨 인생 얘기를 해요? 막 인생은 말이야 막 그래서 지금 딸은 10살밖에 안 됐는데 네. 인생 타령하고 있어. 네, 인생 아, 그래요? 타령이요. 네. 아니 혹시 인생 얘기가 나온 김에 여쭤봐도 될까? 인생은 뭔 것 같아요? 삶과 다 살. 네. 인생은 삶이다. 왜 이렇게 춤을 춰요? 아니 그러면 아예 음악을 틀어드릴까요? 춤 한번 출래요? 아니요. 그것도 안 되죠. 저. 아 성형 양 잘 추는 춤 있어요? 네. 뭐요? 댄스를 잘 춰. 아 그 뭐지? 작은 빛나는 작은 뭐 작은 것들을 위한 작은 것들을 위한 아, 그래. 아, 거기 춤출 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그래. 잘 못 근데 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오랜만에 주크박스 꺼내셨네요. 자, 그러면 음악 틀어 드릴게요. 한번 살짝 이동 볼까요? 자, 기지개 피고 기지개 피고. 범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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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이도 할 수 있어요? 예. 네. 우리 성형 양. 잘한다. 야. 잘한다. 성형 양 잘하네. 잘한다. 야, 여기 BTS인데, BTS. BTS. 너무 잘하네. 저쪽에 또 있네. 같이 해요. 일로 와요. 일로 우리 저 친구도 잘 추네요. 아니, 일로 와요. 네, 그래요? 아, 이왕이면 같이 추는 게 좋죠. 일로 와요. 아. 뭐 또 잘 추는 춤 있어요? 피어스의 빌런이요. 빌런이요? 네. 자, 그러면 아, 왜 안동역에서 미안해요. 아니 일부러 약간 아니 안동역에서요. 안동역에서 죄송합니다. 저 이거 보리 김현재 선생님 노래네요. 네. 아, 이 빌런이 어디 갔나? 자 가자. 자 일로 오세요. 자 두 분.
너무 웃긴다. 둘이 너무 웃겨. 아이 잘한다 잘한다. 오! 조심스럽게 시작해볼까? 와, 놀라든 말든 놀아. 거침없는 솔직한 그게 좋아. 내 말리는 빌런, 대기한 일론. 좀더 시끄러운 걸 원해. 시원한 이 기분 좋아.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잘한다. 아, 잘했네. 아,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요? 예? 보은양. 보은양. 아. 보은양하고 서경양 나중에 진짜 아 이거 아이돌 되겠는데. 누구예요?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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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집에 오세요. 저 걸어왔어요. 아 그래요? 되겠어요. 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예, 저 혹시 조세우라고 합니다. 예, 혹시 지금 정우 가야 됩니까? 아, 그리고 아, 그리고 그래, 잠시만요. 할아버님. 예. 예, 안녕하세요. 유재석입니다. 아, 예.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예, 좀 고마워요. 예, 예. 예. 아. 예, 한 5분 정도. 저 코미디. 코미디. 예, 예, 예. 저 코미디 맞습니다. 어르신. 아 근데 아, 오늘 뭐 정호 군이 할아버지한테 얘기할 때는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 받으시네. 네 할아버지 이렇게 하네요. 네. 선생님 오시기로 했어요? 저 선생님보다 그 선생님 오죠. 아 그럼 빨리 가야겠네. 아, You kiss? Yes. Yes 좋아요. Step by step. 자 하나 선택해 주세요. 키워드를. 어, 우리는 자 3다도 지구한테 지구. 지구. 좋습니다. 지구에 관련된 문제. 지구. 아 지구 제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곤충의 무게를 모두 더하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무게보다 무겁다고 하는데요. 가리는 것 없이 모두 먹어치워 자연의 청소부라는 별명을 가진 이 곤충은 무엇일까요? 개미. 개미? 개미떡들. 상해봐요, 셋이. 상해봐요, 셋이. 개미로 할게요. 개미요? 개미. 자, 개미로 하실 거예요, 뭐? 개미요. 개미로 할 거예요, 개미. 개미. 야. 다시 한번 합의하세요, 세 분이. 자, 하나, 둘, 셋. 개미! 자, 정답은? 개미 정답입니다. 자, 50만 원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사실 너무 큰데 부모님께 꼭 얘기하셔야 돼요. 소은 어른이도 선물을. 아이고, 귀여운 게 나왔네요. 바다에 사는 보고 쿠션. 보고 쿠션. 보고 쿠션. 보은양, 보고 쿠션이에요. 네. 보은양. 이 복은 독이 없어요. 아이고야.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어, 이거 뭐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보은양 고마워요.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연습해요. 잘 가요. 안녕. 안녕. 범이도 안녕. 안녕. 안녕.